중요한 개념은 DIR Floor Time은 강점 중심 접근 모델입니다. 자, 아이의 증상이나 어떤 수행해야 될 목표 또는 잘 못하는 것 등 아이가 고쳐져야 될 점이 아닌 아이의 특별하고 유니크한 프로파일을 찾는 것이 우리 DIR 플로어타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파일을 찾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그 안에서 장점과 강점을 찾아서 그것을 강화하고 그것을 그 교류와 관계 형성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약점으로 다가가고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처음에 강점을 중시한다고도 말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에게 맞춰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뭔가 내 눈에 아이가 고쳐야 할 점이라든가 뭔가 부족한 점이 띄는 순간 이 아이의 중요한 그 강점과 장점은 싹 잊어버리고 고쳐야 할 부분에만 포커스를 두어서 그것을 수정하거나 그것을 훈련시키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점점 더 중심을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동의 발달을 잘못 해석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손에 상처가 나거나 팔이 부러졌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했을 때 상처난 부위에 약을 바르고 부러진 부위에 캐스터를 하고 붕대를 감는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 뭔가 문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 발달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의학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그 아이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상처에 접근할 것인가를 찾아보고 문제의 근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발달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아동 전체의 어떤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특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동마다 개인의 차이, 능력이나 특징들이 모두 다르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똑같은 증상이나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당장 향상된 것을 순간적으로 볼 수 있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정말 그 아이에게 맞는 방법이었는지 미래에 그것이 아이들의 전체적인 발달을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잠재된 아이의 능력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으로 기점을 삼아서 아이와 교류와 상호작용을 늘려서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에 접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이론은 부모님입니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이죠. 네. DIR 플로어 타임은 부모님이 중심이 되는 접근법입니다. 네, 저희가 치료사 선생님들도 모두 같이 공부를 하고 DIR 플로어 타임을 배우고 아이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료사가 아이 중심이 돼서 아이의 치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코칭해드리고 부모님을 가이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일주일에 두어 번 치료센터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는 것과 부모님과 집에서 10시간, 20시간 갖는 것, 같이 있는 것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쪽이 더 임팩트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부모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와 함께 교류하고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발달에서의 핵심입니다. 네, 부모님이 가장 중심이고 부모님이 아이의 발달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